장을 봤는데 원래는 제가 이마트 쓱배송에서 항상 장을 봤었거든요. 근데 비마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쓱배송보다 훨씬 빨라서 요즘에는 거의 비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시금치. 저는 시금치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파스타에 넣어 먹는 거를 좋아해서 시금치를 샀어요. 김. 갑자기 김이 먹고 싶어서 김도 샀고 요즘에 양배추 수프 해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양배추도 사고 마늘. 깐마늘은 맨날 다 쓰기도 전에 곰팡이 펴서 아니면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스리라차. 이거는 계란. 좀 비싸긴 한데 최대한 동물 복지로 키운 닭들의 알을 계란을 사는 편이에요. 예전에 숄리인가? 그분이 그 자기의 헬스 트레이너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운 다음에 다시 또 일부러 살을 빼는 그런 걸 하셨었는데 그 살 찌울 때 드시던 식단에 포도주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밥 먹기 전이었나? 영양분의 섭취를 도와준다 나 뭐라나? 아무튼 그걸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따로 무슨 첨가물 같은 게 안 들어간 주스여서 정말 그냥 포도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라나 파다노. 파스타 해먹을 때나 스프 끓일 때 뿌려 먹을 치즈랑 짜잔! 닭다리살. 냄새나? 1리터 새삼 되게 작네요. 제가 새삼 물을 진짜 안 먹는 거를 여기서 또 깨닫게 되네요. 저 이것도 한 통 하루에 잘 못 먹거든요. 펌크린. 저희 집 그 세면대가 가끔씩 한 1년에 한 번꼴로 물이 천천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새에 이렇게 물이랑 같이 흘러 들어가서 막히는 것 같은데 펌크린도 사고 곰팡이 청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실리콘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얇게 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제 친구들이 만날 때 약간 드레스 코드? 드레스 컬러를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뭔가 블랙으로 입는 것 같길래 저도 옷을 블랙으로 입었어요. 스트라이프 가디건인데 후드 달려가지고 엄청 귀엽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벗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지는 에코레더 바지인데 안에 약간 기모 같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최대한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머플러하고 가방은 마땡킴의 가방. 오늘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입었어요. 아, 코트는 톰보이 코트인데 구매한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제품명을 찾을 수 없는 코트예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1일 1메뉴 시키라고 써있던 거 1메뉴잖아. 그런가? 디저트는 1메뉴에 포함 안 하는 그런 데도 있다. 1인 1 음료. 아, 진짜? 근데 거기를 잊을 수가 없다. 나 그거 먹으러 전주 또 가고 싶다. 궁금하신 분은 몇 우측 상단에 뿌리고 썰어야겠다. 아, 물 안 먹어. 어, 냄새. 계속 좀 맞다, 미안. 이거 다 섞어서 먹으라 하셨어. 아이씨. 내가 선물하니까. 나도 이거 사면 우리 셋이 입을 수 있는 거야? 같이. 아, 근데 나 내 건 다 아작났어. 왜? 이브? 이브가 여기 다 뜯어놨어. 어떻게 다 뜯어? 여기 다 구멍났어. 미친 거 아니야? 초록색까지 제일 예쁜 거 같아. 나 제일 허리 추워. 나 찍어도 내 컨버스 귀엽지? 내 아식스도. 귀엽다. 귀엽지? 예쁘다. 핸드백. 바지는 스파워. 이거 진짜 좋아. 인력 광고하시는 분 같아. 거? 배고파. 이 김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문어랑 문어랑 문어.
문어가 들어가 있는 문어 세계. 와. 르르르르. 나이 먹은 사람 특. 야, 이게 더 맛있어 보여, 생긴 거. 김에 싸 먹으니까 진짜 고소하다. 열어주세요. 카메라에 김이 서렸나요? 아니요. 아, 오늘 앞머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오늘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지금도 세수하고 살짝 지났는데 물기도 다 마르고 진짜 건조해. 팩을 해줄 건데 제가 요즘에 간단하게 휘리릭 하고 싶을 때 해주는 팩인데 메디큐브 슈퍼시카 데일리 퀵 마스크 이거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원래 퀵 마스크다 보니까 아침에 외출 준비하기 전에 빠르게 하기 딱 좋은 그런 마스크팩인데 저는 사실 마스크팩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단 축축하고 다시 떼내야 되고 그걸 하는 동안에는 또 입을 쓰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수분을 공급을 해준다거나 효과가 정말 좋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가볍게 수분 공급해주기 빠르게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피부가 너무 건조했다 싶은 날에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리 와 가까이 앉아. 맛있어? 오구 잘하네. 이제 저는 그의 우리는을 13화가 이만큼 남았거든요. 14화까지 딱 하나만 본 다음에 이 책을 조금 읽다가 잘 거예요. 미친 듯이 재밌어. 이것까진 아닌데 뭔가 그냥 잔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채영입니다. 제 이름은 현수야 미안한데 어? 이제 그만. 아 고마워. 덕분에 잘 보고. 그래,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아 알겠어. 그럼 너 편할 때 보자. 나 갈게. 수고하고.
힘들어. 저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처음 사 먹어봐요.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군고구마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호박고구마였으면 좋겠다. 오! 물고구마? 호박고구마는 아닌 것 같고 물고구마 같아요. 저는 밤고구마보다는 물고구마 파거든요. 뭐야? 엄청 맛있는데? 아닐까? 부족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실망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근데 어쩌지? 저 오늘 마지막 인터뷰 진행할게요. 나 괜찮은데. 너 손 차가워져. 그때가 아마 엄마가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이었을 거예요. 같이 손잡고 시장을 걷고 있으면 기분이 꽤 좋았거든요. 뭐 맨날 관찰자 어쩌고 하더니 드디어 역지사지 정의 구현이 된 거죠. 왜 자꾸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야? 왜? 아 이솔 너 자꾸 말이 짧아진다. 방금 요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올리브유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조리할 때 쓰는 올리브유는 아무거나 쓰기는 하는데 샐러드 위에 이렇게 뿌려 먹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먹는 올리브유는 비싸더라도 진짜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요번에 제가 집에서 먹었던 올리브유도 나쁘지 않았는데 새로운 맛있는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서치 좀 해봐야겠어요. 이프 굿모닝. 굿모닝. 음료 뺏는다. 저기요?
둘, 미러 넥스에 가슴 넓게. 그렇죠. 가능하면 왼손 머리 시선은 아래, 손끝 바라봐요. 세운 거 부드려 봤습니다. 차례수 네. 둘, 그렇지. 마지막 하나만 더. 에 발바닥 축 눌러주시고 무릎을 당기면서 롤업 올라와요. 롤업 올라오면서 무릎 앞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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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오늘 뮤지컬을 보러 가요. 제가 예전부터 뮤지컬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되나? 티켓팅하는 방법도 좀 콘서트처럼 까다롭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어떤 배우가 유명하고 그런 것도 좀 잘 알아야 재밌게 볼 수 있는? 곧 있으면은 제 생일이거든요. 친구들이 생일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뮤지컬을 보러 가자 해서 레베카를 예매를 했거든요. 레베카가 그렇게 재밌다고. 뮤지컬 작품 하면은 굉장히 손에 꼽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제가 또 뭐 하나에 빠지면은 완전 과몰입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더 남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작품들이. 그래서 지금 저 그냥 혼자 뮤지컬을 두 개나 예매를 해버렸어요. 오늘 보러 가는 거는 하데스타운이라는 뮤지컬이고 이틀 후에 프랑켄슈타인도 예매를 했어요. 처음 가는 거라서 뭔가 그냥 긴장돼요. 게다가 또 혼자 가는 거니까 갔는데 막 혼자 보러 온 사람 저밖에 없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혼자 보러 가면 좋은 점이 그냥 진짜 저 엊그저께 바로 예매를 했거든요. 한 자리씩은 가끔씩 좋은 자리들이 하나씩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 자리 예매해가지고 꽤 앞자리에서 운 좋게 오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짜잔! 저의 새로운 아이템이 도착을 해서 이걸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모레가 베르타에서 지갑을 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택배로 주문을 한 거거든요. 내용물은 엄청 간단하네요. 파우치에 들어있는 지갑이랑 이건 아마도 보증카드겠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지갑이 이거거든요. 작년에 한창 초록색에 빠져가지고 만족하면서 썼었는데 이 색깔이 계속 질리더라고요. 올해 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사자 해서 짜라란 보테가 베네타의 카드 케이스를 주문을 해봤어요. 맛있게 잘 익은 후숙이 진짜 잘 된 체리레드 컬러? 이 카드 케이스의 이 구조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사이즈도 그립감이 딱 좋을 만한 사이즈이기도 하고 괜찮은데? 깔끔한데? 오는 길이 어찌나 춥던지 제가 밥을 안 먹고 가서 보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짜잔! 연어 덮밥이랑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따끈한 국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배달 음식 먹을 때 미리 먹기 전에 덜어놓거든요. 맛있다. 온센탕하고
온천 계란? 부어 먹는 건가? 으오. 맞는 건가? 노른자가 젤리 같아요. 오고. 뮤지컬 후기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극장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좌석 간의 간격이 생각보다 되게 좁더라고요. 옆 사람이랑 거의 정말 완전 밀착해서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정말 아무도 미동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집중해서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보시더라고요. 한 자세로 이러고만 있으니까 목 한번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목 근육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뒷사람들 때문에 되게 소심하게 중근중근에 그냥 살짝 요 정도? 근데 요 정도 움직이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실 때 몰입하는 그런 표정? 세세한 표정 연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데 제 자리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 막 집중해서 보느라고 집에 와서 렌즈를 뺐는데 그 렌즈 자국대로 눈이 충혈됐던 거예요. 아무튼 오늘 아주 집중하고 보느라고 아 지금 피곤해요. 피곤해. 그리고 오늘 이불 빨래한 게 다 말라서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잘 거예요. 오늘은 솥밥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집에서 솥밥을 해 먹으려고 이 스타오브 웍도 샀어요. 이거 진짜 조그맣거든요? 손바닥만 해. 1인 가구에 좋은? 2인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여가지고 엄청 귀여워. 택배가 온 것들이 있어서 비마트가 올 동안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올리브유 다 떨어져서 산다고 했었잖아요. 주문한 올리브유가 도착했어요. 이 브랜드 건데 쿠아루투스라는 회사의 노첼라라. 이거는 토마토 향이 풍기는 그런 올리브유래요. 제가 또 토마토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 올리브유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아직 잠겨있어요. 짜란. S실? S실? 귀걸이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온다, 케이스랑 그런 게. 데일리로 끼기 좋을 만한 그런 귀걸이를 샀거든요. 이렇게 생긴 실버 귀걸이예요. 링 귀걸이에 하트참이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 하트가 살짝 달랑달랑한 귀걸이 너무 오랜만이다. 이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이 좀 느껴지면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 존재감이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슬쩍슬쩍 보이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드네요. 제가 원하던 딱 데일리 귀걸이. 그리고 이렇게 실버 전용 닦기? 천? 이런 것도 주네요. 이거는 모자를 한번 사봤는데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데 모자가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런 약간 부승부승한? 귀여운 느낌이 나는 이런 모자를 사고 싶었는데 뭔가 얘는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봄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사이즈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짝 야구르트 아주머니 같지만 이거는 이브 장난감이거든요? 이브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엄청 심심해하니까 이런 노즈워크 장난감 같은 거를 주고 가야 되거든요? 빠스락거리는 사탕 인형 안에 이렇게 노즈워크를 할 수 있는 천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간식을 숨겨놓는, 이 간식을 이 주머니 안에 넣고 아주 깊숙하게 넣어야 돼요. 얘가 너무 빨리 찾아. 누룽지가 엄청 잘 만들어졌는데 이따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요. 지금 너무 배불러. 대비하여 현재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까운 출입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누룽지 한 그릇 뚝딱하고 저번에 제가 이거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했잖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이거 롤 찍어 먹을 거예요. 아니 뮤지컬 보고 오면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집중하면서 보느라고 귀가 빨리는 것 같아. 아 이거 뜯을 힘도 없다. 짠. 아이고 좀 왜 이렇게 상태가 이상하네? 그릭 요거트 찍어 먹는 게 더 맛있기는 한데 그릭 요거트는 편의점에서 팔지 않으니까 플레인 요거트로. 여러분 저 아까 바지그라탕 너무 급하게 먹다가 입천장 다 까졌어요. 내 인생. 근데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화장실도 못 들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